1층을 쓰실 아버님 공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문이 세 개가 있습니다. 네, 제가 팩트는 말할게요. 예. 실제로 진짜 1층은 다 아버님만 쓰실 겁니다. 진짜? 아, 진짜요? 문 세 개가 다요. 아버지가 1층에 계셔야 되니까 1층에 방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. 아. 그리고 2층을 그 신혼부부, 우리 4년차 신혼부부가 쓸 공간으로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. 아니, 많구나. 많구나. 빨리 가요. 하나씩 볼게요. 네. 자, 첫 번째 여기 보시면은 1층에 방이 필수 조건이었어요. 안방입니다. 방까지 타일이 없으면 되게 불편할 수 있는데. 맞아, 맞아. 나무바닥이라서 훨씬 낫다. 아늑하네. 이 창이 왜 이렇게 인위적이에요? 너무 이쁜데요? 4층으로 둥글게 이렇게 있고요. 이 공간 있잖아요. 예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장을 놔두고. 맞아요.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공간이 이쪽에도 있고. 야, 진짜 큰 방이네. 진짜 넓다. 자, 이제 여기 보시면 화장실일 것 같은데. 여기는 느낌이 그렇죠? 화장실입니다. 야, 이런 오래된 집은 화장실 봐야 돼요. 욕조도 있네. 야, 그래도 활용을 좀 잘했다. 지금 여기서 보시면 사선으로 돼 있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죠? 계단. 만약에 계단이 없었다면은 이게 아니었다면은 그냥 이 정도의 화장실이었던 거예요. 그냥 이렇게만. 근데 이 밑에를 활용해서 욕조를 넣는 거야. 특이하다. 요거는 진짜 공간 활용을 잘하는. 잘한 거예요. 문이 하나 더 있어요. 바로 현관에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에요. 아버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사용하라고 제가 마련을 해봤습니다. 덤이네요, 덤. 아, 사실 방만 있으면 된다 그랬는데 개인적인 공간도 사용할 수 있는. 필요해. 채광이 좋으니까 정말 책 읽기 좋네. 그럼 아버님은 사실 더 좋을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냥 나 방 하나만 있어도 된다 했는데 아버님 서재로 쓰세요 이러면 너무 좋지. 내 공간이 또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너무 좋으실 것 같아. 지금부터 제가 이제 보여드릴 2층은요.